안녕하세요. 전 친구 한 명도 없거든요. 남희정 작가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계란 후라이 두 개입니다. 계란이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가급적 안 먹으려고 했는데 반쪽에 계란 후라이 두 개를 해달라고 한다. 하나면 해주려고 했는데 두 개라서 안 된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사소한 것에 다퉈서 뭐 하나 해서 계란 후라이 두 개를 해주었다. 그는 너무나 밝게 웃으며 계란 후라이 두 개, 이 사소한 게 내겐 우주야.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?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의 말을 들어준 게 너무 좋았다는 것이었다.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 이와 같이 사소한 것을 놓쳐서일 거란 생각이 든다. 소중한 관계들 소원해지기 전에 그들이 보내는 시그널에 민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. 아주 사소한 걸 몰라서 아주 소중한 사람과 멀어지면 안될 것이다. 우린 언어뿐만 아니라 비언어로도 계속 우리의 많은 걸 표현하고 있다. 그걸 반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애정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할 것이다.